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산업재해 치료 전문인 인천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오늘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혜라 기자가 전합니다. 1983년 설립 후 국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인천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병원은 재활치료뿐 아니라 내과, 신경과 등 다분야 협진으로 그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치료에 특화한 만큼 산재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병원을 거쳐 일상에 복귀한 환자는 856만 명에 달합니다. 그 전기 치료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스트레칭 하면서 순발력도 키우고 몸 유연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우리 재해 근로자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잃었지만 112일 만에 다시 걸으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다쳐가지고 바로 걸을 수는 없었고 이제 걷게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산재 환자들은 수중치료나 로봇 보행기 등 기관이 갖춘 첨단 재활시설로 신체를 건강히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심리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 적응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표창을 수여하고 세레머니를 진행하며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산재 환자들을 위하여 다친 곳을 치료하는 그런 재활의 개념을 넘어서서 업그레이드된 재활 시스템으로 산재 환자들과 함께 하려고 그런 제도약을 계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필수 진료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병원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이란 비전 아래 향후 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